아, 그래요? 근데 아주 그림이 크네. 그러니까 시끄럽지 보여야 될 정도. 예. 그림이 크네. 옥수수 그거는 참그 히트시겠던데 보니까. 내가 그래서 옥수수 예. 사다가 해봤는데 맛이 안 나더라고. 그래, 아유, 그 아니, 맛이. 가만히 보니까 맛이 안 나는 이유가 내가 옥수수를 좀덜 익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. 아, 네. 지금 냉장고에 해놨는데 뭐 잘못하면 막배 아플 것 같아. 그 옥수수 음료수는 뭐 마트 같은 데다 납품해도 될것 근데 이제 같고.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. 내가 왜저 이거를 만들어 봤냐면요. 특별한 게 없어요. 특별한 게 없는데 특별라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, 내가 저 조금만 해보면 똑같이 맛은 똑같이 낼것 같아. 그런데 문제는 맛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유 제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유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장하는 거 이런 게좀 특별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왔잖아요. 그병 안을 보면은 은박지 같은 게 쌓여있어. 그러니까 이 우유 제품이니까 오래가게 하려고 그런 거를 잘 적어야 될것 같아요. 그 단맛 나는 거는 스테비아를 좀 넣으면 안 됩니까? 그러니까 내가 오늘 스테비아 집어서 먹어봤어요. 아, 그 단맛 하면 그거 넣으면 당도 없고.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도 참 맛있더라고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네들 노하우가 있는 거야 이게. 분명히 있지요. 그거 없으면은 뭐 저렇게 기업처럼 하겠어요? 근데 이 회사가 한 4개 다섯 개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. 현재 40km를 인도가였습니다. 2시간 7분 통과되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오늘 옥수수 사니까 그 파는 애가 저 조그마한 그저 이런 그 과일 가게인데 네. 야채 과일 가게인데 시골 우리도 네. 동네 여기 내가 이거 사니까 왜, 아 내가 이거 주스 하려고 그랬다가 나한테 왜 이거 왜 사냐고 했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어떻게 하라고. 아,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남들 이런 거 아는 거 보면은 노하우가 있다는 거네. 인터넷 말한 내가 뭐 찾아본 거하고 똑같이 말하더라고. 아, 그러니까 네. 다 아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야. 다 알려진 그러니까 그. 뭐 아무 누구나 다 아는 거야. 그러니까 네. 뭐 이미 알려진 거야 이게. 특별한 무슨 현재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. 41km를 인도가였으며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말하는 유통하는데 어떻게 이거 포장을 하느냐.